레벨 기능을 받고, 자 그러면 이제 곡면 그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도형 정의, 곡면 서페이스 그리기, 곡면 도형이란 직선, 원호, 스플라인 등 2차원의 도형과 달리 도형으로 표시되는 닫힌 윤곽 형태의 하나의 면을 갖는 도형이다. 이 면, 곡면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서 보통 이거를 이제 패치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요. UV선, UV선이라고 하는 것은 격자 모양으로 서로 가로, 세로가 교차되는 그런 부위, 그 대상들을 뭐 UV선 이렇게 부르는데요. 걔네들이 이제 그 닫혀있는 형태로 하나의 그 픽셀이라고 할까? 패치, 단위, 기본 단위 면, 이 면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닫혀있는 형태예요, 다. 이게 뚫려있는 형태가 아니죠. 닫혀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면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쌍의 길이 방향 커브와 단면 방향 커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닫힌 곡면의 영역을 패치라고 한다. 되어 있고, 그림 곡면에서는 뭐 총 64개의 패치가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면을 형성할 때, 곡면을 형성할 때 그 기본이 되는 어떤 선들, 그게 이제 UV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로, 세로는 구분하기 나름인데, 하나가 가로면 하나가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쉐이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거고, 쉐이딩을 안 하면 와이어 프레임을 하면 이렇게 이제 UV선 형태가 보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면은 이제 공차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곡면을 생성할 때는 커브, 직선, 원호 또는 이제 스플라인을 가지고 곡면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스플라인이나 커브 걔네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일치하게 곡면을 만들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곡면을 생성할 때 공차가 적용이 되는데, 그게 아마 100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공차 같은 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페이스를 막 변환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서페이스가 기존의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커브하고 오차가 자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IGS 파일을 내가 받아왔는데, 그 IGS 파일을 그 사람들이 이제 저장을 할 때 공차를 얼마로 주냐에 따라서 또 내가 또 받아올 때도 또 공차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미세하게 오차가 발생해요, 서페이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허용 범위 내에서 무시하고 그냥 경로를 생성한다든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곡면을 생성할 때, 네, 생성할 때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롤드 로프트 곡면을 보겠습니다. 롤드 로프트.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동그라미가.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일단 꺾이는 부분에 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다섯 개의 원을 일단은 쭉 나란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그려야 되니까 우측면이 된 상태에서 우측면을 기본으로 해놓고 그려야 되겠네요. 뭐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작업평면을 우측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측면. 작업형 우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측면으로 바꾼 상태에서 제가 원을 그려볼게요. 아, 이렇게 원 하나를 그렸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0에 가서 그려진 거죠. 0에 가서 지금 50짜리가 그려졌는데, 작업평면을 바꾸기가 좀 귀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한 30짜리를 또 그려볼까요? 이렇게? 30짜리 그렸어요. 그럼 하나, 양쪽 두 개. 여기다가 10자리를 또 그려볼까? 10자리를 가운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얘가 가운데고요. 얘는 맨 가상에, 양쪽의 가상 끝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내겠다. 그 다음에 얘는, 얘도 그 사이사이에 들어 보내는 건데, 자, 이걸 보낼 때, 뭐, 얘를 체크해서 F4를 눌러서 이동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끝이니까 Z값으로 마이너스 50으로 보내겠다 하면 마이너스 50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50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게 한 번 더 체크하고, 얘는 Z로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한 40 정도 보내볼까? 이렇게? 40 좀 그렇다. 30 정도. 마이너스 30으로 보내겠다. 작업평면이 우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Z축이 되는 겁니다. Z축. Z축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했는데, 이 대상이 이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작업평면을 평면으로 하고, 대칭이동 하면 되겠네요. 대칭이동.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동 하겠다. 체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원들이 다르게. 이쪽 가운데,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원들을 그려놓고,
얘를 가지고 쭉쭉쭉 이제 형상을 롤드나 로프트 기능으로 빼겠다는 얘기죠. 이게 단면 형상을 선택해서 그 형상을 따라가는 어떤 곡면을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롤드 로프트거든요. 일단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려보시고.